2020년 7월 26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. 네. 코스피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공매도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동학개미라고 하죠. 그래서 개미들이 좀 많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서 안 빠지는 요인 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STX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STX가 흐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바뀌었죠. 이쪽이 이제 햇빛, 이쪽이 흐림, 뭐 이렇게 유안타 트레이더에서 그 나오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흐림, 맑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거의 2주 됐네요, 그죠?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,800원, 네, 5,800원 여기에서 좀 많이 꺾이고 있고요. 단기로 봤을 때 그 밑에는 5,400원, 60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5,500원에서 일단은 버텨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500원, 800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 구간도 네, 지금 존재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TX 조선해양이 사실 그 노사관 좀 문제가 있었죠. 그래서 거의 한 달간 일을 안 하다가 저번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네, 그 뭐 경남도지사 그리고 뭐 그 지자체와 그 다음에 노사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서 정상적인 회사가 돌아가긴 합니다.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된 종목인데 STX도 그렇고 STX 중공업 뭐 엔진도 마찬가지고 아직 조금은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지금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살짝 빠졌다가 이제 급등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. 그리고 전환 사채를 한 번 더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 느낌인데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너무 고점에 이런 데서 사기보다는 5,5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아주 짧게는 5,700원, 800원에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면 물량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 요때 급등이 나왔죠. 급등 나와서 이제 매도를 요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털어내셔야 돼요. 네,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 2300 그 초반에서 초반까지 걸어놓은 걸 한 70% 여기 때 매집했던 거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나머지 한 20% 정도 네. 그래서 총 90%죠. 이때 매집한 거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날 매수를 아니구나 이날이군요. 수요일날 네, 요 정도 2300 초반에 사서 금요일날 2380 요때 매도를 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나올 확률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요일 잘 보시면 저가 2220 나오죠. 이게 VI 한번 찍히고 2300 정도 다시 올라왔어요. 네. 이 정도면 이제 매수가기 때문에 걸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매수가 됐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매수를 걸어놓지 않아서 네, 좀 아쉽게 네, 매수는 안 됐습니다. 어쨌든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네. 그 물량 또 2200원 정도 예, 이 정도 혹시라도 2,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요때 물량을 많이 모으셨다가 뭐 최소 2,380 아니면 2,400 뭐 초중반 뭐 2,500원, 600원 이 정도 매도할 타이밍이 적어도 한두 달 안에 나올 거니까 매집 잘 하시고 또 털어내고 하면서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네 드디어 네 이렇게 개파락 나왔습니다. 사실 이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.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서 일단 하락이 좀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빠져봐야 3,000 초반 정도? 네, 이 정도 되겠죠.
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3,200원까지는 좀 그렇고 한 3,400, 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. 네, 현산이 인수를 하건 말건 네 상관없이 이 정도쯤 모아놨다가 어찌됐든 기대감으로 한번 오를 거예요. 어쨌든 기대감으로 윗꼬리가 됐든 그래서 아마도 3,900원대나 아니면 4,600원대 이 정도까지 한번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중 크신 분들은 뭐 전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비중 크신 분들은 매집하신 거는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혹시라도 매각 실패되고 한번 급락 심하게 올 수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. 왜냐하면 매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산에서 저는 조만간 이제 발표하고 인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 쪽 오르긴 할 거예요. 근데 살짝 불안한 점은 이제 유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. 그래서 급등 나오고 다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항상 유의하시고 네.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 거래량 쭉쭉 터졌다가 좀 빠졌죠. 사실 이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.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 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 장기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히트 상장 이제 IPO라 그러죠. 이제 그 상장하는 그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 뉴스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면 좋습니다. 다시 뭐 이 정도 가격 오면 강력 추천하는 가격이죠. 14,000원 아래가 그래도 뭐 굳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3,000원 한 중반 정도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. 푸른 기술이 뭐 항상 박스피네요. 그죠? 박스권이네요. 박스권이라서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나중에 좀 빠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흥국화 제이오비 여기가 좀 빠지는 듯 해서 그래서 좀 더 빠져주면 그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래도 2만원 아래가 좋긴 하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. 좀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이 정도에서 한 3만원까지 한 번 더 찍어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매수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경남제약이 하락이 쭉 오다가 네,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이제 실적주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CB 발행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. 네, 아마 CB 그 전환사채 한번 발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떨구고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실적 발표가 이제 다다음 주 부터 뭐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실적 발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한 10,000원 정도 네. 10,000원 정도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높게 보면 한 15,000원 6,000원 정도까지 네,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. 헬릭스미스가 이제 좀 흐름이 안 좋죠. 요런 모양이면 네, 일단은 네, 추매를 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코로나 때 이만큼 빠졌으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 추매하신 분들은 보통 6만원 네, 아래에서 보통 하셨겠죠. 6만원 초반이나 그때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 이렇게 뭐 이중바닥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정도면 뭐 6만원 초반까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추매 적당히 해주시고 혹시라도 좀 급락 나올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IHQ가 네, 오를 듯 하다가 지금 밀려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딜라이브에서 분리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금요일 날 살짝 뭐 이렇게 1565까지 올랐었네요. 그죠? 일단은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.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죠. 1400원 초반 이 정도까지
정도면 가격 괜찮으니까 지금 시총이 2000억대인데 4000억 정도의 뭐 매각을 원하나 봐요, 딜라이브에서. 네. 그래서 뭐 4000억 정도 되면 대략 한 3000원 정도, 2500원, 3000원 정도까지 되겠네요. 근데 뭐 현실성이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 관련 뉴스가 나오면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테니까 예, 지금 뭐 매수하시면 됩니다. 요 가격 좋습니다. 1400원대가 좋아요. 저는 1400원대 매수했고 1500원 초반에도 매수를 했어요.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화천기계 보겠습니다. 화천기계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조만간 그 이제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교수의 재판도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니까 이제 그때도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 3,300원대 요 정도가 좋아요. 요 정도나 그 이하에서 이제 매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덱스터 보겠습니다. 덱스터가 이제 단기로 이제 매도하기 딱 좋은 지점까지 왔었죠. 이때 추매하신 분들은 뭐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온 거예요. 이 정도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4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잡고 5,000원을 이제 가운데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덱스터에서 작업한 그 송중기 씨 나오는 영화를 알고 있는데 그게 추석 때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익은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영화가 어쨌든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되 4,000원에서 5,000원 사이 이때 매집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.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7,8천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매집 잘 하시고요. 2분기 아마 실적이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요. 2분기 3분기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유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매를 하시면 됩니다. 시우메디칼이 드디어 좀 빠져주는 이제 분위기네요. 네. 뭐 제 기준에는 이제 고점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00원대 이때가 좋습니다. 인트로메디 생각보다는 지금 상승이 나올 것처럼 지금 상당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거래량도 터져주고 네. 이 정도면 한 3000원 이상 한 번 더 뚫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보고서 보고 작업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성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안 밀리는 건데 반등이 살짝 나오는 듯 하지만 이것도 뭐 좀 더 빠져줘야 매수하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8월 달에 분기 보고서 보고 네,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. IG비전은 이제 4000 초반대 이제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사실 매수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매수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500, 600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빠져주면 추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. 윙이푸드 보겠습니다. 윙이푸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주고 있어요. 윙이푸드가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추매했어요. 추매해서 평단이 1605 정도 네,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610은 안 돼요. 네. 어쨌든 이 정도는 뭐 금방 치고 올라오니까 네. 지금 추매했던 거는 1600 정도 오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바로 매도 할 거고요. 원래 가지고 있던 제 적정 수준만 유지한 채로 작업 계속 할 겁니다. 조금 더 빠져줄 수도 있겠지 않은 정도. 네, 정말 많이 빠지면 1200, 1400 이 정도 사이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반등 나오기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정도에서 반등이라고 하면 급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골이든 뭐 아니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. 추매 여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SN코어가 여기가 일본이랑 중국의 매출이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보다 일본 쪽이 아마 영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쪽 잘 안 풀리는 듯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원까지 언젠가 가겠지만
일단 하락이 좀 더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유 있게 7,000원 한 초반까지, 7,000원 초반, 뭐 7,500원 이 정도, 네, 이 정도 추매할 거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는데 또 대략 이 정도 선은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. 한 7,000원대.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7,000원대 매수는 뭐 괜찮아요. 7,000원대 매수해서 최소한 8,000, 최소 8,000에 이제 매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낮게 보시면. 사람인 HR, 사람인 HR이 뭐 일자리 관련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원 찍으면 이제 관종 해제할 겁니다. 일단 매수는 못했어요. 제 기준에 높기 때문에 매수는 안 했고 그냥 구경만 네, 하겠습니다. 다날 보겠습니다. 다날이 전환사채가 들어왔습니다. 전환사채가 22일이었던가요? 23일이었던가요? 네, 아마 23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날 원래 전환사채 썼던 이제 물량이 들어왔어요. 3,200원대 많이 났죠.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3,500, 400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내려갔다가 실적 탄력 받아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3,600원도 나쁘진 않습니다. 3,600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제 추매하실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되고 3,400원대, 500원대 이때 하실 것도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넥슨 GT 보겠습니다. 뭐 어느 정도 일단 뭐 상승은 다 나와준 것 같고 어느 정도 하락 나오다가 게임주들 조만간 한번 또 크게 올라가겠죠. 이번에 또 매출이 잘 나왔을 거니까, 그죠?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서 뉴스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. 한 달 안에. 네, 그때 많이 빠져주면 매수하셨다가 게임 관련주들 뭐 뉴스 나올 때 급등 나오면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매수할 구간은 아니니까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ID 보겠습니다. 목요일날 좀 급등이죠. 이 정도면 네, 평소와는 다르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. 전이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닌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네, 이 정도면 괜찮고 240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저항이죠. 네, 여기서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찍고 다시 이 정도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단기로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뭐 괜찮은 가격입니다.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이 정도에서 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되겠죠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0 이하가 추천가고 220에서 30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무관합니다. 여기도 이제 실적주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은데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350 정도? 네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1차 매도 구간 보고 있습니다. 1차 매도 혹은 뭐 또 차트나 전체적인 흐름 거래량에 따라서 전량 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패키지 금요일날 2,900원대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. 한 주만 남겨놓고 일단 정리했고요. 한 수익은 한 30% 정도 나왔더라고요. 어쨌든 뭐 이재명 테마주로서 엮여서 올라간 거라 일단 한 주 빼고 다 정리했고 좀 더 빠져주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테마 관련주들 지금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또 탄력이 아직도 살아있고 조만간 뭐 당대표도 있고 대선 관련 뉴스도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탄력 받기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이때 매집하신 분들은 그냥 장기로 한 1년 2년 대선 테마 엮여서 이제 급등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요. 회사 자체는 뭐 재무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회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매수해도 되는 종목입니다.
코끼리 재지 드디어 좀 빠지죠. 코끼리 재지 쭉쭉 빠져서 좀 더 빠져야 되죠. 네, 좀 많이 빠지면 나중에 또 뭐 테마성으로 네, 수익 볼 수 있을 때 이제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 들어갈게요. CJ 시프드 1우. 네,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. 우선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반등이 5만원 정도까지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굳이 여기서 매수할 이유는 없죠. 근데 좀 많이 빠져주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주는 거래량 없을 때 매집했다가 거래량 나올 때 털면 됩니다. 네, 매우 쉬운 종목이죠. 깨끗한 나라고도 마찬가지로 살짝 반등. 네, 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살짝 반등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적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날 뭐 적정가 비슷하게 왔죠. 21,000원 정도면 사실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인데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나중에 조정 올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JST나 여기는 뭐 그냥 보고만 있다고 말씀드렸죠. 네, 나중에 대북 쪽 탄력 받을 때 한번 쭉 치고 올라가겠지만 여기는 제가 불안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유니언 머티리얼, 여기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제가 전고점 왠지 뚫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 트럼프 덕분에. 예, 그래서 전고점이 나와버렸습니다. 지금도 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아니면 평단이 매우 낮거나 저 같은 경우는 옛날 평단이 거의 뭐 요정도 때였기 때문에 1600원대였나요? 네, 그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온 상태고 아마 세력들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. 네, 나중에 더 이제 정리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몇 프로 더 먹겠다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저처럼 그냥 모아놨다가 한 방에 터질 때 이렇게 매도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. 네, 투기성 단타는 뭐 하셔도 되는데 굳이 네, 초보자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제 프라이드 멈춰있고 콘텐츠 오버가 좀 빠지긴 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5,500원 정도? 이 정도 근처 오면 아직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입성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조금 더 떨어져주면 이제 그때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